잠 못 드는 홍미영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이브닝풀 아르바이트생 장윤영을 맡았습니다. 티자에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운데에 맞추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맞추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다시 가운데 봐주시고요. 역할에 맞는 멋진 포즈 부탁드릴게요. 허탕한 웃음. 너의 노래를 들려줘. 좋습니다. 어떤 노래일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배우 연우진 씨였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다시 가운데 봐주시고요. 사랑스러운 홍미영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귀엽고 깜찍한 곳이가 뭐가 있을까요? 잠 못 드는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불면증, 이브닝콜 이런 게 떠오릅니다. 이어서 하트도 한번 날려주실까요? 손하트? 네, 손하트. 그리고 깜찍한 홍이영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세정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오셔서 두 분 서주시고요. 이번에도 역시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두 분의 케미가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두 분의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이 있을까요? 제스처라든지. 노래를 들려줘. 이브닝콜을. 노래를 들려줘. 정말 직관적인 제목 그대로 너의 노래를 들려줘. 뭔지 듣고 싶은데. 자, 약간 미스터리 같았고요. 두 분의 약간 하트 반반씩 해서 약간 로맨틱 코미디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시 자리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